일부러! 아, 일부러! 씨. 일부러 영어로 뭐야!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일부러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거 진짜 따로 외워두셔야 돼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On purpose. On purpose. 정말 답답하겠어요. 그쵸? Hey, you hit me on purpose. 이렇게 가시면 돼요. You hit me on purpose. You hit me on purpose. 너 나 고의로 나 쳤잖아.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You hit me on purpose. 너 나 고의로 쳤잖아. 알아?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확 변하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Yeah. You. Hey. You hit me on purpose. Huh? 갑자기 되게 센 한국인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 친구가 있는데 내가 프라다 지갑을 샀어. 요게 오늘 많은 역할을 하네요. 내가 이 프라다 지갑을 샀어. 너무 좋아. 그런데 내 친구가 그게 아마 질투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 친구가 이거를 뿌려간 거야. 그녀는 일부러 내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내 지갑을 가져갔어요. 쉽게 쉽게 써볼게요. 훔쳐갔다 라는 표현 말고 가져갔다 라는 표현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Oh,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남자가 그 여자 가방에서 지갑을 가져갔어. 그러면서 전화한 거지. 안녕하세요, 제시카 씨.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짐이 섞여가지고 제가 그 제시카 씨 지갑을 갖고 있네요. 이거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지갑도 찾아드렸는데 커피 한잔 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디서 수작이야? 어디서 수작이야? 자,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He took my wallet on purpose.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He took my wallet on purpose.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이거를 진짜 영어처럼 하려면 발음이 있어. He took my wallet on purpose. 라고 하면 이게 영어 못하는 사람 같다. 마지막 말하고 얘를 붙여줘. 그런데 마지막 말에 T가 오면 요게 요렇게 발음, R로 발음이 나거든. 그래서 He took my wallet on purpose. 그러니까 오늘 앞에 있는 연음으로 잘 처리를 해주면 훨씬 더 원어민 같은 거야. 오늘 앞에 붙여. He took my wallet on purpose. Wallet on purpose. Wallet on purpose. 이게 오늘 잘 붙여야 외국인처럼 말이 잘 나온다. 원래는 이거지. 근데 이걸 니네가 발음할 때는 He took my wallet on purpose. On purpose를 빨리 갖다 붙여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그가 나를 세게 밀었어요. 근데 그거 일부러 이런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보라고. 야! 아니면 축구 경기에서 원래 이렇게 밀면 안 되잖아. 뭐 내가 디펜스를 할 때는 밀 수 있지만 근데 내 생각에 이 선수가 아무래도 나를 좀 고의로 민 것 같아. 그러면 너는 나를 고의로 세게 밀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건 여러분이 싸울 때 쓸 수 있는 영어죠. You push me on purpose. 잘했어요. 내 차는 이렇게 조금 더 단어를 가져왔어요. You pushed me hard on purpose. 여기서는 hard 끊어야겠다. You push me hard on purpose. 따라하세요. 너 나 세게 밀었어 일부러. 너 그랬어. You pushed me hard on purpose. You push me hard on purpose. On purpose는 보통 이렇게 문장 뒤에 붙습니다. On purpose. 너무나 좋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On purpose.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뒤졌습니다. 일부러, 고의로 라는 표현 다른 게 있는데요. 그건 어떤 단어일까요? 자, 맞춰셨어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intentionally 라는 단어가 있어요. intentionally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언니, 그럼 이거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intentionally 그러면 야, 나 스펠링 맞냐? O가 빠졌구나. intentionally 그러면 고의로 라는 뜻인데 일반 회화에서는 아주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
일반 회화에서는 on purpose가 훨씬 더 쉽게 많이 쓰이지. He hit me intentionally라고 하지 않아요. 하긴 하죠. 조금 어색해요, 그냥. intentionally는 나를 뭐 약간 좀 말이 좀 너무 딱딱해진다고 할까? 그래서 저는 일반 회화에서는 intentionally라는 표현보다 on purpose, on purpose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on purpose 외우세요. 자, 그렇게 오늘 표현 3개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제 내볼게요. 문제 내봅니다. 야, 나 이번에 새로운 거 하나 샀잖아. 이거 완전 비싼 거거든. 완전 비싸.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부러워하면서 물었어요. 뭐 얼만데? 뭐 얼마 주고 샀는데? 뭐 이거 고작 해야 100만 원? 고작 해야 100만 원? 많아봤자 100만 원. 많아봤자? 고작 해야?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진짜 좋은 방송인데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디바제시카 방송 중에서 영어 컨텐츠는 월요일과 수요일, 보통 11시 반 이후부터 12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휴, 벌써 12시 20분이 1시까지 진행하겠네요. At best? At least?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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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all? No less than? 아니요. 자, 요 좋은 표현이 있어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특히 뭐 사러 갈 때, 뭐 고치러 갈 때, 내가 누군가에게 이 돈을 주, 내가 야 이거 뭐 얼마야? 막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부담을 느낄 때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At the most. 자, at the most 이렇게 생각하세요. Most가 뭐예요? 최상급이죠. 많아봤자란 뜻이에요. At the most. 최고로 요 최고점이 많아봤자란 뜻이에요. At the most. At the most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로 한번 영작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야? 이거 뭐 많아봤자 10만원이야. 100불이야. 끼케야. 야 이거 끼케야 100만원이야. 아니 100만원. 10만원이야. It costs. 이것은 비용이 나갑니다. $100 at the most. At the most 마지막에만 붙이시면 돼요. It costs. $100 at the most. 이거 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아 이거 그래도 많아봤자 100불 정도야.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It costs $100 at the most. 자, $100는요. 달러 표시가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달러 100이라고 쓰셔야 돼요. 달러 100. 봄봄이 It costs $100 at the most.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자분들한테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걸 드릴게요. 자동차가요. 기스가 났어요. 짜증나. 그래가지고 자동차 리페어샵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여기 기스 났어요. 세차인데 너무 짜증나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이고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차 수리비요? 이거 기껏해야 50불 정도 5만원 정도밖에 안 나올 건데 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기껏해야 5만원 정도 나온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차 수리비를 여러분이 영어로 뭐라고 쓰실 거냐는 게 저기 문제예요. 차 수리비를 뭐라고 쓰실 거예요? 차 수리비. 차 수리비 영어로 뭐라고 할 거예요? 영어로 써봅니다. 자, 까루는 비타민님께서 카 리페어 코스트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영어에서는 명사를 3개 이상 붙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사를 3개 이상 붙일 거면 한 개는 앞으로 빼시던지 오브를 붙이던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at the most를 가르쳐 드릴 거긴 하지만 자동차 수리비라는 표현을 더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The service fee 어떨까요? 자, 이건 맞아요. Car repair cost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어떻게 붙였냐면요. 이렇게 붙였어요. The cost for the car repair. 자, 여기서 제가 너를 붙인 건 내 차니까. 내 차니까. 일반 사람들의 차가 아니고 내 차니까 the cost for the car repairs. 내 차 고치는 비용. 이렇게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명사가 세 개가 붙이면 영어에선 되게 어색해요. The car repair
하고 앞에다 코스트. 그래서 읽어보시면 the cost for the car repairs. The cost for the car repairs. 이렇게 할 수 있죠. The cost for the car repairs 얼마래요? fix는 안 돼요. 자동차는 fix한다기보다는 수리점에서 고치는 건 repair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음? 명사 3개 팁 감사합니다. 아, 물론 쓸 때도 있어요. 이걸 표현하는데 너무 어렵다. This is very sweet. 아니, 뭐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3개를 쓰면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쓸 수 있거든요. 아저씨가 말해요. 아, 이거 기껏해야 한 5만 원 나와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Will be the cost for the car repairs will be $50 at the most. 이거 정말 일반 대화에서 많이 나와요. At the most를 아저씨 사람들이 뒤에다 되게 많이 붙여. The cost for the car repairs will be $50 at the most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will be 이러면 뭐야? 그냥 그렇게 될 거다. This is 예를 들어서 how much is it? This is $1. This cost $1라고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비동사 써서 This is $1.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동사. 그런데 미래가 왔으니까 will be $50 at the mos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말로 해야 외워집니다. 따라 읽어보실까요? The cost for the car repairs will be $50 at the most. 두 개를 같이 읽어보세요. 혼자 읽어보세요. Very good.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런 표현 같은 거는 외워두시면 되게 좋죠. 자동차 수리비라는 거 한국말엔 참 쉬운데 이거 영어로 영작하려고 은근히 단어가 길어지거든요. The cost for the car repairs 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at the most 라는 표현 배우셨습니다. 다음 표현 배워볼까요? 재밌죠? 재밌으면 추천 가나요? 자, 이번에도요 명품 핸드백을 하나 샀습니다. 와, 오늘 되게 명품백이 많이 나와요. 명품 핸드백. 제 여자친구가요 명품백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여자친구에게 명품백을 사줬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이번엔 좀 싼 명품이네. 작년보단 비쌀 줄 알았는데. 고마워. 문제가 있어요. 제 여자친구는 이제 제가 명품백을 사줘도 그걸 너무 당연시 여겨요. I bought her luxury bag. 근데 she 당연히 여겨. 선생님, she 당연히 여겨 뭐죠? 아,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I bought her bag. 근데 she 당연히 여겨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무언가를 당연히 여긴다라고 쓸 때, 할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 표현. 너무 많이 써요. 당연히 여긴다라고 할 때는 다 외워두셔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take it for granted. 언니 이거 좀 길다. 길어도 외워야 됩니다. take it for granted. 자, take it. 가져온다. for granted. 당연히 여기면서. take it for granted. 그냥 외우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 중에 가장 긴 건데, 그냥 외우면 돼요. Take it for granted. Take it for granted.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먼저 나는요, 그녀에게 아주 비싼 명품백을 사줬어요. I gave her, 난 그녀에게 줬어. I gave her a very expensive luxury bag 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내가 그녀에게 아주 비싼 가방을 줬어요. I gave her very expensive luxury bag. 자, 그냥 백이 아닙니다. 어가 들어가야 돼요. 어 백이에요. 한 백을 줬어요. I gave her very expensive luxury bag을 줬어요. 베리 그냥 뺄까요?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But, 그런데요, 그녀는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녀인데 그녀는 이걸 당연시 여겨요. 영어로 뭐라고 할래요? 이거 배운 거를 이용해서. 그녀는 이걸 너무 당연히 여겨. 그 말만 만들 수 있어. 포춘텔러님, very good. 자, 그녀는 당연히 여긴 게 과거가 돼야 돼요. 올리비아, 과거가 돼야 돼요. 왜냐, 그녀는 그렇게 했으니까. I gave her very expensive. 자, gave her a very를 빼시면 안 돼요. 은중이 과거가 돼야 돼요. 앤드류 잘했어요. 까르는 비타민이 과거가 돼야 되죠.
그녀가 한 번만 그렇게 뭐 맨날 그러면 안 되지. 나쁜 여자지. She took it for granted. She took it for granted.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그녀는 내가 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took it for granted 뒤에다가 말이 또 블라블라블라블라 붙지 않나요? 그러시는데 일반 회화에서는 요것만 기억하면 she took it for granted. 그녀는 너무 당연히 여겨. 어떤 말이 앞에 왔든지 간에 무언가를 당연히 여긴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냥 she took it for granted. He took it for granted. They took it for granted. We took it for grant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와, AV 때문에 지금 게이브가 계속 하트가 뜨고 있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She took it for granted. 이 표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근데 여기서 저희가 new challenge를 하나 해볼게요. 자, 문장을 바꿀 거예요. 문장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문장을 그녀는 당연히 여겨요를 먼저 가져와요. 그녀는 당연히 여겨요. 무엇을? 내가 그 여자한테 백 사주는 걸 당연히 여기고 요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럼 이걸 한 문장으로 붙이고 싶다면 어떻게 영어를 표현할까요? 먼저 써야겠죠. She 먼저 쓰시면 돼요. 이렇게. She took it for granted가 먼저 와요. 그녀는 너무 당연시 여겨요. She took it for granted. 먼저 맞습니다. 올리비아 너무 잘했어. 그리고 나서 뒤에만 문장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내가 문장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앞에다 넣어도 되고, 뒤에다 넣어도 되고. She took it for granted. 그녀는 너무 당연히 여겼어요. 뭐한 걸? To get a luxury bag for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 선물로 아주 비싼 가방을 받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더라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녀가 당연히 여긴 거를 여러분이 다른 걸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문장 만들어 드릴게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대요. She took it for granted, to가 아니라 that I pay for her meal every time. Meals. 인정하시나요? 제 여자친구는 밥값을 안 내요. 아, 저도 돈이 없어 죽겠는데 내 여자친구는 왜 맨날 나한테 얻어먹는 거야? 아니, 자기가 살 수도 있잖아요. She took it for granted that I pay for her meals every time. Every time이라는 건 매번이에요. 매번 내가 그녀의 식사값을 내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깁니다라고 불평하실 수도 있겠죠. 아, 문장이 왜 저래요? 지금 여기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은 평소에 밥값을 안 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신가요? 원래 여자들 이 문장 보면, 야, 여자들아, 니들도 좀 내야지라고 하셔야 되는데 평소에 안 내면 이 문장이 발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끈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이렇다 하더라도 발끈하시면 안 돼요. 7대 3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러시는데, 알았어요. 할게요. 아니, 근데요. 근데 밥값 내는 거 있잖아요. 또 그게 있어요. 막 밥을 먹었는데, 항상 비싼 걸 먹진 않잖아요. 근데 이번엔 되게 밥값이 10만 원이 나왔어. 근데 다음 밥값은 2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나는 이제 it's my turn, right? 제 턴이잖아요. 그래서 I'm trying to pay for the meal. 근데 I feel like so guilty. 왜냐면 너무나 나는 싼걸 내고 남자는 비싼 걸 내고. 그래서 저는 또 다시 한 번은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럼 뭐 2만 원이니까 그냥 당신이 내고 나는 다시 10만, 그러니까 좀 비싼 식사값을 내야 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근데 그런데 다음에 또싼걸 먹으면 아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이걸 내면 내가 싼 것만 내는 여자가 되는 거. 난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워요. 10만 원 밥값이면 후덜덜인데 아뭐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크에다가 뭐 와인에다 이런 되게 데이트 있잖아. 근데 솔직히 또 그렇게 남자가 나를 데이트에 데려가 줬는데 내가 그걸 내기도 좀 이상하다나. 안 그래요? 남자가 오늘 자기가 되게 괜찮은 데서 밥을 먹재. 근데 내가 거기서 아니에요. 오늘 제가 낼게요. 왜냐면요. I don't take it for granted that you pay for me my meal every time. 그래서 저는 제가 낼게요. 이러고 돈을 내면 주책 같지 않아요? 오지랖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냥 내요? 제가 낼까요? 말이 길다. 그쵸? 변명이 많아 길어지죠?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당신이 나한테 사주는 식사를 당연시 여기지 않는다. I
Don't take it for granted that you pay for my meals every time.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 시카님이 좀 내요. 돈 잘 벌잖아요. 저 돈 없어요. 저 돈 모아야 돼요. 저 시집 가야 돼서 지금 모을 돈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계산할 때 신발끈 묻는 척 하세요. 아, 나 그런 건 못해요. 아, 그냥 여자들도 적당히 내는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내면 좀 그래. 자, 아내 알겠습니다님께서 I don't take it for grant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희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너무 재밌다, 그치? 이야기, 역시 영어는 그냥 배우면 안 돼. 이야기를 하면서 배워야 훨씬 영어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